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트가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오트가드에서 인사드리는 라이너의 노움레인저스, 라이너와 함께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노움레인저스입니다. 네, 다들 즐겁게 춤을 추고 있고요. 자, 제 왼쪽으로 딩디링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딩디링입니다. 네, 딩디링님이고요. 그 옆에 꼬냑님. 안녕하세요, 꼬냑입니다. 네, 그리고 뿌잉님. 안녕하세요, 뿌잉입니다. 네, 그리고 존재감님. 네, 존재감님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지난 편에서 약간 적절치 못했던 뭐 라이너가 갱년기라는 둥 이런 정말 이거 뭐라고 하죠? 유언비어. 네, 유언비어가 배포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졸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졸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졸레로 기대했는데. 퀘스트다. 네, 이미 자세히 다룬 내용입니다. 배신자 왕에게 죽음을. 네. 누구 저요? 아, 유튜브 채팅에서 그 타락하기 전에 모그레인과 네트페이글 등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영상으로 말해줄 수 있느냐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미 다 다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아졸레로 사고요. 그 다음에 안주 먹으러 가죠. 오예. 땡. 안주 지금 되나 근데? 되죠. 되지 않나요? 되네요. 이거 쓸 수 있네. 70레벨 이상이. 네. 야후.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딩님이 드시는 거지. 아, 제발. 저도 안주 먹어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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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욕하지 마시죠. 웃어. 웃어 욕하지 마시죠. 웃어가 솔직히 무슨 잘못입니까? 자, 여기 척구병 잡아야 돼. 척구병. 척구병? 오케이. 항상 척구병부터 잡아주세요. 여기도 바로 척구병. 뒤에 오는 애들도 척구병. 무조건 척구병. 안 잡으면은 뿌이님 죽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거울 없게 숨만 발소리가 들리는데 경계 태세를 취해라. 자기 앞에 부하들 다 죽었는데 발소리가 들린대. 시력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시력이 원래 없나? 아, 그럴 수도. 이 왕국은 스카의 지혜인가. 오직 죽은 자만 들어올 수 있다. 1등이다! 올등이다. 전사는 저럴 때 엄청 강하네요. 네? 강하다고요. 뭐가요? 전사가. 아, 저렙이라서 탱커가 원래 세요. 저렙 때 왜냐면 탱커가 너무 약하고 이러면 어그로도 안 잡히고 또 이제 탱커가 금방 죽으면 이 저렙 분들이 그 던전을 재밌게 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탱커들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만렙이 되면 밸런스가 잡혀가지고 탱커는 아주 튼튼하지만 딜은 안 나오는. 라이너님. 네? 아존네로 처음 나왔을 때 소감이 어땠습니까? 실망?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져. 너무 짧게 만들어놨지. 짧은 것도 있고 이게 뭐지 싶었어요. 예? 뭐야 이건 왜 이래? 이런 느낌. 엄청 크다. 어? 나 탈출의 명소. 살려줘. 오. 선생님의 힐이 장난 아니었어.
나도 탈명을 결국 썼어요. 자 이제 떨어질 차례. 그랬답니다. 안지. 저는 피방컴보다 제 컴퓨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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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왕. 나카. 뛰어 내리는 거예요? 와 되게 재밌다 이, 여기. 이 커다란 데를 정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이거 아예 건드면 덤비는데 아하. 여기가 원래 얘들 수도란 말이에요 유명한 데인데 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워크3 때 아졸레룹이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죠 야, 캠페인에서 딱 나왔어. 이게 레이드로 나오면 진짜 장난 아니겠구나. 야, 검은 사원은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난 그런 크기의 던전이겠구나 생각을 했죠. 레이드 던전이다. 이거 아졸레론 무조건. 그랬는데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5인 던전. 5인 던전으로 아하. 끝까지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쭉 내려오는 무성의함의 극치. 크긴 큰데 구멍 뚫어놓고 그냥 쭉 내려와. 다 무시하고 그게 드라노시아르 사울팽이 한 업적이죠 어.. 야.. 아 못 내려간다 못 내려간다 못 내려가 아 내려왔어 아니 체력 1이에요 1 조금 부족했네 안 부족했어 아. 체력 1이에요 아 그래요? 네 1인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아.. 그니까 무조건 한 번은 이 패턴을 보여주나봐요 아 그렇게 잡혀 돼 있나봐요. 아니면 네. 진짜 아예 이 모션을 취하기도 전에 죽여버린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풀기를 준비해놨다가 네. 이런 모션을 취하기도 전에 죽이면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 친구가 그 유명한 누구 저요에? 네 그렇습니다. 이봐 배신자의 왕이다. 그러면 아서스가 누구 저요? 그때 이제 아니 저들은 나를 말하는 것이네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드락타론까지 열렸네 오 레벨업 또 하셨군요 넵 쾌는 얘가 내려와요 얘가 내려올 거예요 빨리 좀 와라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되게 느리네요 지금 그래도 퀘스트 하는 거는 요건이 끝이니까 제프다 와 이거 풀옵션으로 보니까 되게 징그럽다 배신자의 경각 별로야 아르지는 장갑. 이거 장갑 또 별로 왜 다 안 좋은 템이야 왜 다 이건 좀 괜찮네 하나쯤은 쓸만하다 그리고 움직이 부족하지 그 다음에 얼음 주머니 열어보고 머리 보고 허리띠! 와 허리띠 좋다 허리띠 대박이다 어 샤트라스로 가는 차원문이 열렸어 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템도 먹었겠다 이제 탈 건 먹으러 가죠 네네 네 샤트라스로 갑시다 아니 샤트라스로 샤트라스까지 안 가도 돼요 아 바로 어? 왜죠? 세데크 전당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눌러버려서 눌렀어요 뭘요? 샤트라스로 어 던전 이건 뜨나요? 어 안 뜨나? 어 파티를 신청이 안 돼 어? 던전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잠깐만 저도 샤트라스 볼게요 딩님이랑 제가 인스턴트스 파티 떠난 걸로 돼가지고 그럴 거예요. 아, 던전으로 다시 순간 이동할 수 있어요. 아 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냥 이거 멀지도 않은데 사실. 부인님이 아졸레룹이네. 어 빠바밤 이게 안 떠. 이 도구를 쓸 수 없나 봐. 설마.
명돈 있는데? 일단은 인스턴스 파티 떠나길 눌러봐요. 우리 다 같이. 뿌잉님? 네, 네, 저 아직 가고 있는. 네, 아, 로딩 들었어. 로딩 중. 끝에서 안 간. 로딩 로딩. 네, 샤트라스도 힘든 곳인가? 로딩. 아달. 어, 아달이다. 아달. 어, 뭐야? 뭐지? 오. 이 소리 뭐지? 뭐지? 지지직한다. 뭔가 지지직거리고 있어요. 네. 지지지지. 항상 경계하시오. 네, 두근판으로 바뀌었어요. 라이너님. 네. 이건 어디예요? 뭐요? 이 도시. 이거 태양샘. 태양샘? 네. 뿌잉님 오셨다. 쿠엘 아닌가? 쿠엘 그 섬. 쿠엘탈라스. 아? 쿠엘탈라스 아닌 것 같은데. 따라단. 쿠엘다나스. 쿠엘다나스. 쿠엘탈라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숲이고, 실버문이 있는 그 숲이고, 섬 이름은 쿠엘다나스. 이게 저도 헷갈려요. 쿠엘로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 자, 세데크 전당입니다. 지식 영웅 난이도입니다. 갑니다. 그래, 안 죽는 누가. 와, 이렇게 좋아? 엄청 약해. 뛰어도 되겠는데 그냥? 없는데 그냥. 경험치는? 뭐야 이게? 경험치 66? 66? 경험치가 나쁜 건 아니야. 네. 100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없는 것보단 나아요. 아, 그리고 뭐 이거 지금 애들이 무슨 두부 모드잖아요. 하긴 지나가면서 살살 스치면 녹는 살살 녹고 있어. 좀 너무한다 이거. 진짜요? 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영던인데. 와, 순간 영던인지 다시 확인하게 됐는데. 그러게. 일반 던전도 이렇게 쉽진 않은데. 곧 안주님이 오시게. 아, 얘는 네임 되지? 일반 몹이죠. 일반 몹 녹듯이 녹아. 아프지도 않아. 뭐 잡을 게 없다. 아니, 잡을 건 많았어요. 잡을 건 많았는데 보이지 않을 뿐. 아, 지금 보니까 꼬냥님이 엄청 세요. 꼬냥님이 지금 아마 레벨이 높아져가지고. 그죠? 아니네? 다른 분도 세네. 뿌잉님도 엄청 세네. 제가 잘못 봤어요. 전 다가가기도 전에 다 녹아요, 지금. 와. 아, 역시 갑법사님. 내가 몰아야지. 내가 망쳐야겠다. 이것이 바로 보직 파괴. 안주다. 안주가 온다. 좀 천천히 갑시다 여기. 과연 안주는 누가 먹게 될까? 나와야죠 일단. 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안주니까 안주의 안주입니다. 안주. 안주. 안녕.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안주. 우리들 중에 누가 운이 가장 좋을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 선생님과의 대결입니다. 오, 안주는 제법 세. 체력이 높아. 오! 일어나라 내 아이들아, 이곳까지 했어요. 오. 페이지 하나를 봤어. 우와, 이거 광쳐야 돼 이거. 저거 잡아야 돼. 마귀 심오하다. 잡았다! 두근? 과연? 총 나왔네. 봐봐요. 여러분들 안 나오잖아요.
천 있는데요? 천 있는데. 그럴 리가 없어. 자, 그다음에 아키스까지 잡읍시다. 장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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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신구의. 와. 어떡해. 보라템이 나왔어. 아, 원래 영도에선 보라템 나와요. 영던이라고. 네, 영던 막내면 보라템을 주죠. 와, 낭만 세트라니. 이렇게 2017년 버전 라이너 탈 것 획득 영상도 꿀잼 기대해봅니다. 네? 기대하셔도 네. 좋습니다. 자, 무작위 리치왕 한 번 더 갈게요. 네. 아닌가? 앙카이트 갈 수 있지 않나요? 앙카이트? 네. 그래요, 앙카이트 가도록 할게요. 또 우트가드 걸린단 말이에요, 아니면. 안카 안카. 난 우트가드가 싫어. 안카카. 걸렸다. 자, 안카이트 고대왕국 퀘스트다. 퀘스트다. 그는 내 스승이 아니다. 제가 얼마 오늘 뉴스 보고 경악한 내용은 제가 잡을 건데요. 경험치인데요. 그 경악한 내용은 알파고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오, 진짜요? 더 강해. 뭐하고 지낸대요 그 친구? 아니 그 인터넷 그 바둑 고수들 모이는 프로 네. 바둑 기사들 모이는 그 사이트에 와가지고. 그 다 파괴했던데요? 프로 기사들 30전 30수 세상에. 어, 나 죽었어. 헐. 근데 그게 당연한 게 그 걔를 이길 수가 없죠. 뿌이님 죽었다. 괜찮아요, 뿌이님 가까워요. 바로 앞에라서. 네. 그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 거기서 더 강해질 수도 있겠구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제 인간은 인간 따위는 세상에 무섭다. 네. 어디로 갈까요? 다 잡으면서 가죠? 땡. 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갈래요. 왔다. 이게 독해제가 아마 없을걸요? 아, 없을 네, 게 사제는... 아니라 사제는 독해제가 네. 없어요. 그래서 독으로 인한 지속 데미지를 힐로 혹은 보호막으로 상쇄시키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독해제 해드려야 되나? 독해제를 해주면 탱이 좀 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법사는 저주 있으면 저주에 이제 꼭 해줘야 되거든요. 예, 힐러들한테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잡을게요. 진짜 저주의 제는 법사들이 꼭 해줘야 돼.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 법사가 아니라서 전. 네. 죄송합니다. 법사님은 마이크를 안 쓰셔서. 이게 레이드 때 그렇다는 거지. 아, 계속 비밀로 것이다. 샤카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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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 주제 임무는 주제 안카이트 퀘스트 완료 받으세요 여러분. 그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삼류 재밌는데요?
재미나요? 어, 미니맵이 약간 토끼 같아. 많이 해야지. 퀘스트 표시가. 아이고, 귀엽다. 역시 우리 꼬냥님은 귀여운 걸 잘 보시는군요. 그러신 것 같아요. 컨셉인가요? 지켰다. 와, 후원하려고 문상사로 가셨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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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 카드 이런 거. 라이너님. 아, 네? 아, 아니, 카드. 진짜. 라이너님! 왜 그러시죠? 아,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성인이 아니니까. 아, 맞아. 맞아. 아, 이게 성인 방송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저를 놀려먹을 땐 그렇게 성인 방송이라고 하시더니. 따다다. 아. 그만 보내. 저 눌렀나? 누른 것 같아요. 반응이 없어요, 이거. 반응이 없다. 그냥 시체인 것 같다. 아, 이번에 드래곤 퀘스트 11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회. 한글화 된다는 소식에. 오, 진짜요? 네, 진짜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제가 드래곤 퀘스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거 찍을까 했어요. 드래곤 퀘스트 오프닝 영상 같이 보면서 제가 해설하는? 그냥 이런 소회를 말하는? 오프닝이 뜬 거 아시죠? 득회 11 오프닝. 못 봤어요. 저도요. 오늘 같이 볼까? 그럴까요? 풀포로 나오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나오고 닌텐도 3DS로도 나오고. 근데 3DS로 나오는데 완전 다른 게임을 만들어놨어. 아, 그래요? 어, 라이너님 스위치 나오면 반드시 사실 텐데. 그렇죠. 정발이 또... 되면은 좋겠어요. 정발 안 되면은 영어나 일본어 하나로 해야 돼서. 과연 오늘의 피빨림은 누가 될까? 꼬냥이님이요 또. 아, 꼬냥이님. 아, 나다. 딱 얘가 자리를 딱 잡고 자리를 딱 꼬냥이님 옆으로 잡네.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난 아니야. 아뮬렛이다. 회원. 얼굴 없는 자. 아, 나 72레벨 드락타론. 어, 드락타론. 죄송합니다. 드락타론 요새는 줄드락, 그러니까 드라카리 트롤들의 네. 신전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네. 요새죠, 요새. 자, 근데 여기 오늘 다 잡고 싶은데. 어? 가운데로 그냥? 제도가 차라... 하고 아마니타르, 어차피 한 번이니까. 네. 제도가? 제도가 하고 아마니타르. 네. 왜냐면 저거 잡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죠. 처음이니까? 저는 리븐 때도 안 잡아봤어요. 리븐 하면 왜 글로 가요? 뭐 상관없어. 다 잡는 데서. 아, 다 잡는 데서. 네, 그래요, 다 잡아요. 이게 또 황혼의 사도들, 얘네들, 어? 얘네들이 뭡니까? 바로 황혼의 망치다. 고대신을 섬기는 자들. 그렇습니다. 고대신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널리 펼쳐져 있습니다. 진다에서 사제 거 되지 않았나요? 네? 사제가 황혼의 망치단 이거. 아, 그쵸. 추하지 않았나? 하지만 전 그런 스토리를. 제도가! 여긴 아니, 아, 항상 저거 들을 때마다 여기는 상스러운 곳이다. 아우, 상스러워. 여기는 상스러운 곳이다. 앞으로 나와. 와, 세상에 쫄정리가 이렇게 잘 될 줄이야. 뭐야, 제도 어디서 달려온 거야? 제도가 잡아야 돼요. 제도가만 잡으면 돼. 끝. 요 아래로 내려갈 거야. 어차피 우리 저거 뭐지? 아마니타르도 잡을 거라서 이쪽 몹들도 싹 다 잡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쪽 방향으로 갈 때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왜냐면 그 방향을 안 잡아도 되거든요. 경험치 때문에 다 잡아야 돼서 결과적으로는 맞는 거지만. 진짜 아마니타르까지 잡는 팟은 거의 없을 거야. 아마니타르 처음 잡아보는 것 같아. 진짜. 흐린빛 수정. 흐린빛 수렁이죠.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노브레인저스. 얼마 멋집니까? 훌륭하네요. 멋지네요. 누가 여기를 와서 아마니타르를 잡겠다고 설치겠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야, 이걸 잡겠다고 여기까지 왔어. 아마니타르 저 밑에 있는 거 아니었나? 내가 왜 여기서 이걸 잡았지? 길도 엄청 멀어. 멀죠. 이것도 다 잡아야 돼. 무슨 생각으로 저기에 갖다 놨을까? 그러게. 하지만 지금 블리자드는 좋아할 겁니다. 아, 역시 라이너는 다르구나. 이거를 보여주네. 이거를 다. 근데 왜 안 나와? 엄청. 영웅 난이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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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잠깐 와봐요. 어쩐지 없다 했어. 어쩐지 없다 했어. 없다 했어. 라이너를 잡아라. 하지만 정말 정말 즐거운 앙카이트 모험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계속.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 나 이거 잡고 가야지. 왜냐? 절이 들어갔어. 잡으라는 거야. 아, 그 표식이었어요? 절이? 난 처음 알았네.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의 표식이었구나. 얘 때려줘요. 난 몰랐네. 냉법 타고 기술 뽑는데. 아, 냉법 타고 기술 뽑다니. 정말 잔인하다. 전사에게는 마치 진짜 청천벽력과도 같네. 정말 듀로타 멧돼지가 되네. 여기에서 정배 걸리면 라이너님 패야 돼. 세상에 그런 말을. 제가 정배 안 걸리고 잡을 수 있어요. 우리의 딜이라면 가능해. 여러분 쿨기 준비하세요. 빨리 오세요. 갑니다. 그럼. 쿨기 안 되는데. 나 주사에 잘 떴단 말이야 지금. 주사위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딜을 잘 하시네요. 1등이시네요. 역시 주사위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그럼요.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사위가 답니다. 네, 여러분 주사위를 믿으세요. 와, 이제는 이렇게 주는 애가 우리 계기템보다 능력치가 좀 더 좋으려 그러네. 그러네요. 네. 주사위는 언제나 옳았습니다. 그랬어요. 자, 아무튼 끝낼 시간? 끝낼 시간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내 눈빛이 너무 맑다. 네? 뿌이님 어딨지? 여기요. 어딨어요? 여기요. 말도 없으시고. 어딨지? 어디? 안 보여. 어디? 뒤에. 여기 있는데요? 없는데. 어디? 응? 없어. 있는데요? 안 보이는데. 없어. 바로 옆에 있는 화면에 없어. 채팅을 한번 써 보세요. 없어. 응? 보이지 없어. 보이는... 뭐야? 안 보여. 존재감도 없어. 응? 존재감은 있다. 응. 자, 그러면 꼬냥. 꼬냥님이 안 보이는데? 꼬냥님이 없어. 위상이 뭐지 이게? 안 보여.
어떻게 된 걸까? 그러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떡하죠? 파티 떠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모여야 돼. 이거 모여야 돼. 우리 모여 있는데? 파티 떠나기? 모여 있는데? 모여 있는데 안 보였어. 샤트라스로 오세요. 여기. 꼬냥이 보인다. 응. 여기. 딩님이다. 진짜 냉복 탔어. 진짜 냉복 타셨어. 부인님이 못 나오고 있다. 나왔어요. 어딨지? 밖에 계시는데. 저기 있다. 해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와! 부인님 저기 가만히 서 있다. 진짜 노움도 뛰어다니고 완전 귀엽다. 되게 빠르게 뛰어다녀요. 열심히 뛰어요. 짧은 다리를 움직여서 열심히 뜁니다. 전력 제쳤으면 배 먼저 나와. 맞아요, 맞아요. 뛰어갈 때 빠르게 뛰어갈 때 배가 나와. 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하이달의 언락일 때도 잘 안녕. 만드셔서 들어가.